팀장님? 이 대리! 여기는 그 어쩐 일이세요? 아, 이 대리 집이 여기야? 아, 난 여기 저거 볼 일이 있어갖고 여기 막 지나다가 아, 이런 우연히. 네, 그러셨구나. 만난 김 뭐 하나 물어봐도 돼? 뭐야?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. 야, 황당해.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봐봐, 어? 어떤 사람 둘이서 뭔 일을 저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쳤어. 그 예를 들어서만 그게 막 이대리랑 나라고 생각을 해봐. 힘을 합쳐갖고 막 엄청난 막 힘든 일을 막 겪으면서 막 이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의지도 하면서 결국 그 일을 해냈어. 해냈는데 그 다른 사람이 그걸 완전 기억을 못하는 거야. 기억을 못한다고요? 그래갖고 막 그 다른 사람은 막 고민에 빠진 거지. 이거를 막 이대로 둬야 될지 아니면은 막 그 기억을 막 되살려내주기 위해서 막 어떤 막 그 노력을 더 막 해야 될지 말지 막 그렇게. 그게 그 사람이 꼭 알아야만 하는 기억이에요? 그 예를 들면요, 이렇게 막 되게 좋고 행복하다던가 아니면. 글쎄,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. 그럼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? 하지만 다 그 사람 덕분이니까. 네? 그 사람이 그토록 원했고 노력했던 게 이루어졌으니까. 그래서 상대방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이 보고 싶은 거야. 그게 최대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.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기억을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.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, 한번 노력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그래? 그게 이 대리 생각인 거지? 그 생각이? 네, 뭐. 아, 그래. 알겠어, 이 대리 뜻은. 자, 내일 저 지각하지 말고. 저기 팀장님. 오늘 정말 이상하세요. 내가? 네. 아니,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. 다행이다. 그렇게 보여서. 네? 저 어서 잘 자. 내일 회사에서 보자. 들어가세요. 제발 돌아봐 주겠니?